그래서 이거는 이제 C 반에 있고요. 8 말하기 쓰기 시작인데요. 선생님, 저 테스트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오케이, 서현아, 반복 횟수가 너무 작아. 너무 적어. 어? 최소한 4회 정도는 해줘야 돼, 4회 정도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딱 시킨 것만 하고, 이제 암기만 하고, 그냥 리콜 안 하고, 리콜도 해. 어? 스펙까지는 내가 하라 얘기 안 하겠어, 아직은. 매칭도 해. 그 테스트 기록이 하나도 없어. 어? 테스트까지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길게 할 필요도 없어. 5분, 10분씩만, 어, 수업 오기 전에 4번 정도만 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먼저 문장카드. 오케이. 손 좀 씻어라. 이런 거 배웠네요. 저요? 이쪽으로 와, 가운데 자리로 오세요. 손 씻어라 하고 싶으면 이러고 하면 될까? 저쪽에서 이러면 손 좀 씻어라 하고 싶으면 됐어요. So wash your hand야, wash your hands야. 핸드하고 hands는 뭐가 달라? 핸드와 핸즈의 차이점은 뭔가요? 네 지난번 책에 분명히 핸드하고 핸즈가 뭐가 다르다는 거 책에도 보면 이렇게 있었고, 핸즈는 한 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 핸즈는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 둘 이상. 이런 걸 보고 여럿의 형태. 됐습니까? 이 핸드가 이름 단어는 이름치라고 합니다. 이름치. 왜냐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엇 손. 그러니까 무엇이나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말들이 이름치야. 근데 영어에서 이름치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여럿이면 꼭 이런 여럿의 형태 복수형이라고 해. 여럿 복자 써서 한자로 복수형을 씁니다. 그러면 손 씻으라고 할 때 서현이는 손을 요렇게 씻어, 요렇게 씻어. 그렇죠? 그러면 손이 몇 개야? 그렇죠? 그러면 wash your hand겠어, wash your hands겠어. 오케이, 그럼 볼까요? 오케이, 뭐래요? 네, 그래서 손 씻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Wash의 뜻은 씻다. Your는 뭐의 hands는 손들이도 그렇죠. 뭐 wash는 씻다니까 무슨 씻이에요? 그렇죠, 하다 씻고. 오케이, 그러면 핸드는 손이니까 무슨 씨예요? 이런 식으로. 너의는 어떤 씨죠? 어떤 손? 너의 손. 됐을까? 그래서 지금 서영이가 여기 몇 호였더라? 8호였나? 하여튼 여기에서는 뭐뭐 하세요 라는 걸 배운 거예요.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할 때 무슨 씨로 시작한다? 하다 씨로 시작한다. 뭐뭐 해라, 와시 해라. 됐을까? 계속 손 씻어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오케이, 알겠어요, 엄마. 오케이, mom. 뭐래요? 오케이, mom. 오케이, mom. 오케이, mom. 뒤에는 I will. 오케이, mom. I will wash my hands. 이런 말이 생겼겠죠. 알겠어요, 엄마. 오케이, mom. I will wash my hands. 손 씻을 거예요. 이런 말이겠죠. 오케이, 다음 문장. 오케이, 머리 좀 말려라. 일어나 보니 저녁 Dry your? 그러니까 한 번만 하니까, 한 번, 두 번만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최소 네 번은 해야 돼.
Dry your hair. Dry your hair. 머리 좀 말려라. Dry your hair. Dry 의 뜻은? 말리다 라는 하다시도 있죠. 마른이란 뜻도 있지만 마른 되고 말리다. 여기서는 말리다. 그리고 your는 너의. hair는? 머리카락. 머리카락 셀 수 있지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색 형태로 쓰지 않아요. 셀 수 없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 좀 말리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Dry your hair. 드라이 your hair. Dry your hair. 마찬가지 dry 하다시고 시작해서 뭐뭐 하세요 라고 부탁하는 문장이네요. Dry your hair. 머리 좀 말리세요. Dry your hair. 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할 거예요. Yes. Yes. 그렇죠. I will. I will 뒤에 생겼지만 I will dry my hair 라고 생각했죠. Yes, I will dry my hair. 자, 네, 미래 뜻은 뭐뭐 할 것이다. 이 뒤에 하다시를 넣습니다. 하다시를 넣으면 뭐뭐 할 것이다는 뜻이 완성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부탁했더니 앞에서 뭐라고 부탁했더니 그래서 dry your hair 했더니 말 잘 듣고 뭐래요? Yes, I will dry my hair. 나의 머리를 말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Yes, I will. 그냥 또 뭐라고 부탁하는 거야? 저 양치질 좀 해라. 양치질해라. 오케이. 그래서 서연아 꼭 네 번 정도 연달아서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다?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뭐라고요? Brush your teeth. Brush의 뜻은 솔질하다야, 솔질하다. 그러니까 your는 너의, teeth는 이빨, 사람 보고 이빨을 안 그러지, 치아들. 됐습니까? 자, tooth가 있는데 분명히 저 지난번 책에서 서연이 tooth도 만나봤어, tooth. 기억나 안 나? tooth도 맞고 teeth도 맞죠? tooth는 한 개 있을 때 tooth야. 근데 여러 개 있을 때는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s를 쓰면 원래 원칙은 여기다 이렇게 S를 쓰면 치아 둘이 돼. 근데 얘는 이렇게 안 하기로 했어. 단어의 형태가 뭐로 바뀌기로 했다? Teeth가 되기로 한 거야. Tooth teeth야. Tooth teeth. 그러니까 핸드가 착한 애야. 핸드는 손이 하나 있으면 핸드고 여러 개 있으면 핸즈만 그냥 해주면 돼. 근데 치아는 여러 한 개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한 개 있을 때는 A tooth. 근데 여러 개 있을 때는 여기다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아예 단어의 형태가 tooth에서 teeth로 바뀌는 거야. 이런 건 뭐 나중에 불규칙 복수형 이렇게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얘는 s 안 붙이고 단어의 형태가 바뀌어서 여러 개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소연이 양치질 할 때 이 하나만 닦아? 아니죠. 다 닦아야죠. 한 개 닦아, 여러 개 닦아. 그래서 brush your tooth가 아니고 뭐라보다 brush your teeth란 말이에요. 오케이, 양치질 하세요가 뭐라고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네, 영어가 그렇게 만만한 과목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른이 돼서도 쓸모가 많은 그 학문이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기 학년에 맞는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양치질 해라 라고 부탁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그 다음에 저 벌써 했어요. 그렇죠. I did. 자, 이 did는 조금 어려운 말 할게. 두의 과거형이야. 됐습니까? 이건 과거의 형태네. 과거의 자 두의 뜻부터 얘기해. 두의 뜻은 하다야. 하다. 그렇지? 하다. 하다. 하다시의 대장이야. 근데 얘가 지금 하는 거야? 이미 옛날에 과거에 벌써 양치질을 끝낸 거야? 지금 하는 거야? 과거에 한 거야? 그쵸. 끝내서 과거에 한 거죠. 그래서 두의 과거형에 뭘 쓴다?
did를 했기 때문에 나 이미 다 했어요. 과거에 끝마쳤어요. 이 뜻이 된 거예요, 지금. 난 벌써 양치질 다 했어요. 다 했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 벌써 했어요. I did. I did. 아,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부탁했더니 그래서 brush your teeth 했더니 소연이가 나 벌써 했지롱 그래서 뭐라 그런다 I did. did 조금만 더 어려운 얘기 할게. did는 I brushed my teeth 대신 온 거야. 여기 brush 하면 원래 뭐뭐 하다였지. 하다시에 요런 게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과거 형태가 되는 거야. 과거의 모양. 과거에 했을 때는 브러쉬가 아니고 브러쉬도 이렇게 한대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선생님 좀 가도 돼요? 네! 이따가 혹시 봤는데 뭐 열심히 안 했다, 뭐 테스트도 안 쳤다 그러면 다시 이따가 밤 10시에 불러낼 거야. 됐습니까? 밤 11시까지 오늘 수업하니까 선생님. 오케이.